안녕하세요. 리포터 최혜정입니다. 단풍이 물드는 10월인데요. 10월 하면 딱 축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많은 축제들 중에서도 아주 세계소리에 푹 빠질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함께 즐기시죠. 전 세계 음악의 향연.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졌습니다. 음악 마니아는 물론 다양한 층의 관객들이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주제로 전 세계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로 시끌벅적한데요. 아니, 이렇게 넓은 데서 어떤 공연을 처음부터 봐야 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래서 제가 짜잔! 이 안내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가만 보자. 지금이 어떤 축제를 하는지 딱 보면, 오! 여기 지금 소리 축제인데 서커스를 한대요. 헉, 서커스! 한 번도 안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공연은 모악당 로비에서 펼쳐진 마임 서커스.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표정들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워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음악과 미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밤을 위한 세레나데 전시장인데요.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클라리넷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감상해볼까요? 공연장 뒤편 편백나무 숲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숲에서요 판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가 갔을 때는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백현호의 홍보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숲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니까 색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판소리,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은 공기에 맑은 소리가 더해지니 이만한 힐링이 따로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전주 세계소리 축제는요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습니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해요. 지금 여기 구경 가보실까요? 와, 페루! 축제장에서는 세계 민속 공예품 및 기념품 아트샵도 마련됐는데요. 평소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것들이 많아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곡 아닐까요? 또 어린이를 위한 판소리 스토리박스에서는 우리 소리와 어우러진 게임과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역시나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소리 축제 참여하게 되셨어요? 원래 제가 좀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매년 거의 좀 되도록이면 시간 되면 참석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매년마다 좀 다른 매력이 있나요? 전통적인 것도 있고 또 서양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 그 동서양 음악이 합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먹거리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공연도 곳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해가지고 쉴 틈 없이 정말 재밌게 보냈어요. 내년에도 또 찾아오실 건가요? 네,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오고 매년 이렇게 오거든요. 내년에도 당연히 와야죠. 전주 세계소리 축제는 4년 연속 영국의 월드뮤직 전문지 송라인즈를 통해 국제 페스티벌 25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전주 세계소리 축제. 앞으로도 더 나은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을 이어주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내년 가을에도 기대할게요.